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성희롱 발언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친명핵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현근택은 차기제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근택은 지난달 29일 성남지역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성남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의 비서로 일해온 50대 여성에게 너네 부부냐 너네 같이 잤냐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말이 지나치다고 사과해 달라고 했지만 현근택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현근택은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술자리를 함께한 지역 정치인에게 확인해 봤지만 같이 잤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 부부냐 같이 사냐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뵈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발 빠른 처신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주 씨도 성남 중원구에 출마를 위해 준비해온 인물인 것으로 볼때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뭔가 기획된 성희롱, 뭔가 기획된 미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거리 하나는 성남 중원구 현직 국회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잇따라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자객 출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친명계인 현근택 성희롱 미투 폭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과 관련하여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당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한다면서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말대로 엄중 경고의 경우 민주당의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 경선 출마 등의 제한이 없게 되는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일 뿐이고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의 손을 잡아준 것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 중원구 현역 의원은 윤영찬 의원입니다. 이에 도전하는 원외 인사는 현근택, 이석주 등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비명계 인사이고 현근택, 이석주는 친명계 인사입니다. 성희롱 피해 여성은 친명계 이석주 씨의 비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는 정성호 의원 문자 메시지에 너무 심한 것이라며 컷오프 대상에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미투 폭로가 있었음에도 현근택 부원장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윤영찬을 제거하기 위한 자객 공천설에 힘이 실리는 듯하고 이 때문에 윤영찬이 기획된 성희롱 미투 폭로라고 보기에도 무리수가 따릅니다. 비명계 윤영찬이 친명계 이석기 비서인 피 여성에게 미투를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개싸움 이석주 씨 기획 미투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현근택과 이석주 모두 친명계이고 이 둘은 성남 중원구에 적을 두고 있는 경선을 거쳐야 하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획 미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희롱 미투가 기획이라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획 미투 여부는 이석주의 다음 대응에 따라 유추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